머리 좀 바가지도 아닌 뭐래. 많이 느린데. 마이크 테스트. 마이크 테스트. 그게 여기 마이크고. 이거는 아니야. 이게 라이브야. 이거예요? 김진규 코치님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베트남에서 춤춘 거 기억나시냐고 질문하셨어요. 네, 주장으로서 이제 주장이었어. 네,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장이었어요. 각 나라를 대표해서 춤 한번 추는데 제가 자신감 있게 나가서 쓸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. 보여달라고? 아니, 네가 여기서 보여달라고. 여기서? 응. 왜 울통 까고 막 그랬는데. 아, 친구들의 눈 이거 안 돼요. 셋이 안 친하니. 소호신에게 가장 감동 먹었던 적? 일단 원정 경기 가서 몸풀러 나올 때 이제 노래 불러주실 때, 응원가 불러주실 때 그때가 제일 소름 돋고, 꼭 이겨서 이 수호신 팬분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라고 가장 좀 이렇게 아드레날린이 솟는 순간인 것 같고, 전역해서 왔을 때 이제 복귀전에서 골 넣고 저 개인 콜을 불러주셔서 그때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돌아왔습니다. 김지성의 질문 타임. 점심 뭐 드셨냐고 물어보는데요. 저 방금 점심 한식 먹고 왔습니다. 뭐 제육덮밥하고 그다음에 순두부찌개 먹고 왔습니다. 그 저는 좀 전에 남친이 형이랑 먹었는데 제일 밥을 잘 먹어요. 어딜 가든 꼭 부공기? 해공기 공기. FC서울에 제일 잘 먹는 김남수 선수. 근데 항상 주영이 형이랑 같이 다니는데 주영이 형이 밥을 안 시켜주면 약간 눈치를 봐요. 아,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 주영이 형이 시켜주면 그때 이제 막 먹는데, 다음부터 이거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부터 좀 자신 있게 한 공기 더 달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어요. 김남춘 선수. 네, 잘 들었고요. 다음 질문. 너나 나이 차이 몇 살까지 가능하신가요? 얘부터 입원하면 학생 아니에요? 중학생? 네, 저보다 밑에는 학생이셔서 제가 감히 건들 수는 없을 것 같고, 연상은 한 7살까지 가능합니다. 구산 들어와. 구산 들어와. 제 여자친구가 잘생겼어요. 다시 있잖아요. 부들부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네. 재밌게 해야 된다. 재밌게. 아, 내가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데 찬희 선수 어떠냐 그래가지고 약간 자철형 생각난다 그랬거든요. 말투나 약간 친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 오글거리는 것 같아가지고. 실제 고등학교 선수입니다. 키가 작고 느려요. 185입니다. 미드필더입니다. 165. 아, 죄송해요. 잘하면 좋은 점 알려주세요. 돋보기 가져다가. 그 뭐지? 일단은 저도 고등학교 때 키가 한 이 친구 만했던 것 같아요. 165 만했고, 그렇게 빠른 선수도 아니었고, 저도 미드필더였는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금 부딪히고 이런 거 있어서 좀 피지컬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서 좀 더 빨리 상황 파악하고 패스를 하려고 했던 게 저한테 장점이 된 것 같은데, 자신감을 갖고 키는 작지만 그거를 어떤 선수들보다 더 좋은 장점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와, 진짜 힘든데. 5살인데 얼굴은 그대로인 거야? 5살은 귀여워야 되는데. 제 조카가 이제 6살인데 5살 진짜 쉽지 않거든요? 저는 5살 주성 선수. 다섯 명 있으면 감당이 절대 안 돼요. 저도 5살 주성이 할게요. 지금은 좀 이 친구 이 정신 세계를 이제 바꿀 수 없는데, 5살이면은 좀 이제 가르칠 수 있고 바뀔 것 같아요. 조금 그럼 이렇게 안 클 것 같아요. 저는 주성 선수 5명으로 하겠습니다. 네, 저 같은 사람이 5명 있으면은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디가? 네? 축구적으로? 아니요, 똘끼죠. 알아요, 선생님? 베스킨 라빈스. 아이. 저는 그거, 저거 뭐야, 엄마 놀기? 그거 맛있는 거 같아요. 저는 그 자모카, 그 아몬드 커피만 나는 거 그거. 저는 상큼하기 때문에 베리베리 스트로베리요. 와, 도랑 같아. 저는 올 겨울에 12월 달에 결혼할 것 같습니다. 처음 연애한 거. 첫사랑? 그지. 첫사랑. 오. 팡 까는 거 봐. 와, 팡 까는 거 봐 댓글로. 여친분 채팅으로 나오세요. 접니다 이런. 항상 솔직히 축구 선수
여자친구로 사는 것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가족이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항상 옆에서 이렇게 힘 대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조금 더 듬직하고 좋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네, 노력하겠습니다. 프로포즈는 어떻게 하셨냐고. 아직 안 했는데요? 오,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? 요즘 스케치북 있네. 축구선수가 아니었다면 무엇을 하고 계실 것 같나요? 저는 일단 공부 쪽이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약간 제가 좀 좋아하는 게 랩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한국 래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MC 디그다 아시지? MC 디그다? MC 디그다라는 거. 아니 근데 자꾸 팬분들이 디그다 닮았다는데 저는 정작 디그다 안 닮은 것 같거든요. 그렇게 많이 닮았는지. Nope. 축구선수 아니면 뭐가 됐을 것 같냐 이러면 저는 화가 뭐 그림 그린 거 뭐 그런 거 있었어요 항상. 저는 스포츠 그 했을 것 같은데 테니스 같은 거? 저 테니스를 한번 쳐보고 싶어가지고 전부터 해보고 싶어요. 아 찬영이 또 이런 형이 아닌데 이미지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못한 것 같아요 팬분들한테 뭘 해야 되는데 형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마음에 있는 걸 전달해 드립니다 팬분들한테 그리고 아까 김주성 닮았다 했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솔직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현이 옆에서 자꾸 이미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부끄럽다 극딜이래 극딜 건물주요 현실적이다 진짜 저 진짜 건물주 해가지고 1층부터 한 3층, 4층까지 다 이제 어린 친구들 축구할 수 있는 그런 축구 풋살장 같은 거 만들고 싶어요 월세 안 받고요? 축구 교실인 거지 네, FC서울 유니폼 입고 와서 뭐 하신다 그러면 공짜로 네, 제가 약간 좀 사고 뭉치? 불만 붙이면 그냥 뻥 터진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스라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을 저 군대 있을 때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핸드폰을 저희는 제가 제대할 때쯤에 6시부터 8시까지 이제 쓸 수 있었는데 8시에 딱 내야 되는데 소대장님이랑 다 기다리는데 7시 59분인데도 안 내려와가지고 이제 저희 다 같이 기합받고 아 그것도 있었어요 훈련소에서 진짜 웃겼던 게 어떤 친구랑 이제 싸움이 났는데 우사인 볼트랑 치타랑 100m 대결을 하면 누가 이기냐 막 싸우더라고요 아침부터 이제 결국엔 둘이 진짜 몸싸움까지 참 군대 가면 재밌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군대 얘기 그만하래 뭐 금전적으로 걸어야 되나요? 아 또 왜 팬분들한테 금전적으로 다가가려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자꾸 진짜 세레모니 뭐 금전적으로 하냐 세레모니 아니 뭐 유니폼이라든가 막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지 그 유니폼 100벌 공약을 뭐 그니까요 그거를 아,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아니 이게 내가 웃긴 얘기가요 찬이가 그게 그거였거든요 평균 관중 제일 많은 팀 그거 했는데 우리 서울은 1등이잖아요 평균 관중이 그걸 몰랐던 거야 네, 알았어 그리고 유니폼 우리 유니폼이 좀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야 서울을 몰라 그냥 100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생각 이제 아침에 제가 얘기해 줬거든요 찬이야 그 100벌이면은 천만 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때 헉 한 거예요 찬이야 우리 평균 관중 1등 해 이렇게 거기서 더 이제 옆에서 주영이 형이 야 무조건 1등 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고 공부가 필요하네요 그럼 올 시즌 평균관중 1등 하면 빅벌 쏘시는 거예요? 그거요? 네 아 또 약속해놓고서 안 지키는 거 아니죠? 근데 약속은 했으니까 근데 좀 해야죠 적금 넣어야겠네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진야도 117벌인데 당연하죠 만약에 제가 100벌 쏜다고 하면 아 마킹은 안 해줘요? 아니 마킹 마킹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해줄 거면 그러니까 사인까지 해줘야죠 아 그럼 유니폼 마킹 이거 봐 마킹 해줘야 되는데 찬이가 올 시즌에 저거 1등 되겠네 유니폼 판매량 본인이 다 그러네 아 근데 이거 몰랐던 분들도 이렇게 또 알게 되네 또 지금 쉬쉬해서 넘어가라 했는데 그거잖아요 2020년 시즌은 정상으로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오 다섯 글자 저는 작년에도 말했던 것 같은데 부상만 조심 이렇게 다섯 글자 했었는데 어떻게 본의 아니게 부상을 당해버려서 이번 연도는 진짜 정말로 부상만 조심 재미없잖아 아 재미없어 부상 조심 뭐야 야 그냥 다섯 글자로 끝나지 형 봐 다섯 글자 하고 이유도 얘기 안 했잖아 알았어 형 다섯 글자 할게 형 찬이야 잘가 찬이는 끝나 곧 경기장에서 만나요 I love you, love you.